만나면 좋은 친구 MBC 빠른 스피드와 고도의 집중력으로 작은 공을 치면서 전략을 발휘하는 스포츠 탁구.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 영화 속 명대사처럼 하나 된 팀으로 똘똘 뭉쳐서 탁구 사랑에 빠져버린 영덕 며느리들을 만나봅니다. 탁구는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대게의 고장 영덕에 탁구를 되게 잘 치는 며느리들이 있다는데요. 그녀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한바름에 달려왔습니다. 어디 보자, 많은 분들이 탁구를 치고 계신 가운데 오, 뭔가 단합된 분위기를 자랑하는 팀이 눈에 띄는데요. 혹시 우리가 찾는 그분들이 맞나요? 우리는 영덕 영글로벌 탁구팀입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벌써 9년 차에 접어든 영덕의 탁구 교실. 제작진이 찾은 이날은 올해 첫 탁구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영덕에서 이주 여성을 위한 탁구 교실이 생긴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런 이민자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 작업기 위해서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고요. 한국에 생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생긴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신체 정신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서 진행된 프로그램이고요. 다들 직장 생활에 엄마 며느리 역할에 바빠 다 같이 모이는 날은 드물지만 그래도 탁구를 핑계로 서로 얼굴 한번 보는 이 시간이 그녀들에겐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친구들 같이 만나면 정말 좋아요.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요. 정말 좋아요. 영덕군 가족센터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탁구 교실을 운영하며 그녀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있는데요. 육아로 올 수 없는 회원들에겐 아이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잘하는 선생님들 보니까 탁구 치는 방법이 너무너무 멋있게 보여서 저도 좀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땅에 시집와 자식들을 낳고 엄마로서 때로는 며느리로서 그 많은 책임을 지고 살았던 그녀들. 다문화라 불리는 동안 한 여자로서의 인생은 점점 희미해졌는데요. 그때 우연히 접하게 된 스포츠가 바로 탁구였답니다. 처음에는 단지 일주일에 한 번씩 언니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좋아서 탁구채를 잡았지만 지금은 지역에서 열린 탁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만큼 다들 실력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데요. 영덕군에서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 10명이 회원으로 있는 영글로벌 탁구팀. 올해는 회원 중 절반 이상이 지역대회 입상을 노릴 정도로 탁구 사랑만큼은 진심이랍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되고요. 굉장히 저희 생활에 도움이 되고요. 칠 때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너무 뭔가 승부감이 생기고 저도 같이 더 세게 치고 싶어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더 배울수록 이제 빠른 공이 오면은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 계속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탁구를 만나 도전을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는 그녀들. 이젠 지역의 탁구 동호회 어르신들에게 탁구를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저분도 굉장히 잘하셔요.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거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덕 영글로벌 탁구팀 화이팅!
그렇게 성사된 미니 탁구 시합. 50천 탁구 동호회 대 영글로벌 탁구팀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각 팀에서 실력이 좋은 두 명의 선수가 나와 미니 탁구 시합을 펼쳤는데요. 한 점 차이로 앞서가는 영글로벌 탁구팀. 오, 두 팀 다 실력이 막상막합니다.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까요? 그 결과는? 다문화 가족들이 전에보다는 실력이 아주 많이 향상됐습니다. 여기 잘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저도 뭔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또 점점 생기고 또 너무 재밌어요. 뚝딱뚝딱 탁구장에 울리는 경쾌한 소리처럼 다시금 탁구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은 영글로벌 탁구팀. 그녀들의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더 탁구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큰 대회도 나가고 1등도 해보고 싶습니다. 영덕 영글로벌 탁구팀 많이 사랑해주세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 탁구로 되찾은 그녀들의 즐거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반짝반짝 눈부신 영산강. 오늘은 나주구나. 나주하면 곰탕, 홍어? 다 아니네. 나주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찐 맛집이라는데 기운이 남다른 것 같기도 하고. 사장님 부부신가? 저희 매장은 초대 창업주인 어머니로부터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교육을 통한 배움으로 나주식 돼지갈비 전문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주식 돼지갈비? 담양식은 들어봤는데. 나주배를 사용해서 이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나주식 갈비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깎아먹어도 맛있는 나주배를 갈비에? 좀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좀 친환경적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좀 배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제 2세 경영을 하다 보니까 항상 듣는 이야기가 내가 먹기 싫은 건 남한테 주지 말아라 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어머니의 그런 뜻을 이어가고자 해서 이제 국내산 고기를 사용하고 다른 재료들도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네. 보통 갈비는 판에다가 구워서 연기나 기름이 발생해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먹기가 힘든데 저희는 이제 주방에서 조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연기나 이제 기름이 튀지 않아서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고소한 선지와 시원한 콩나물. 기본 반찬 맛을 보니 갈비 맛이 더 기대되는걸. 아무래도 볶은 갈비라 좀 질길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살살 녹아. 갈비는 쌈을 싸서 와구와구 먹어줘야 제맛이지.
저희는 냉면을 저희가 직접 반죽하고 직접 볶기 때문에 냉면이랑 같이 조합해서 먹으면은 그게 좀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선 냉면을 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갈비랑 같이 먹어야 하는구나. 이왕이면 물냉면보다는 비빔냉면. 사장님 추천이니 틀림없이 맛있을 거야. 일단 저희 볶음밥은 나주식 갈비를 드시고 남은 양념 가지고 주방에서 다시 볶아가지고 나오는 건데 갈비에 그 남은 양념이 좀 깊은 맛을 좀 낼 수 있어가지고 거기 양념에다가 밥을 볶으면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꼬슬꼬슬 볶음밥을 더 먹으려면 고기를 추가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30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을 이제 2세 경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때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2세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게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채웠으니 탄수화물 차례. 나주까지 왔는데 빵도 아무 빵이나 먹을 순 없지. 나주에서 곰과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귀엽고 맛있는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저랑 저희 남편의 성격을 캐릭터로 따서 만들었어요. 천연효모 중에서도 노안 미나리를 이용해서 만든 효모가 들어가는데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고 맛도 좀 더 깔끔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나주를 대표하는 것 중에서도 제 고향이 나주 노안이라서 노안에 있는 미나리를 활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식빵은 또 이제 탕종이라고 해서 풀반죽을 넣거든요. 훨씬 더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식빵이고 미나리 효모에 탕종까지 들어가는 식빵이라니 정말 나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빵이네. 미나리 효모가 들어가는 빵은 대표적으로 야옹 식빵이랑 깜빠뉴, 그리고 바게트, 바게트 식빵, 에삐, 치아바타 이렇게가 되는데 빵 맛이 잘 느껴지는 그 화려하지 않은 담백한 빵들의 미나리 효모를 사용을 하고 있고 스프레치 케이크를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대중적인 디저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혼자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무작정 시작을 했는데 거의 3개월 좀 넘게 걸렸다고 보시면 되세요. 무려 3개월이나? 미나리 효모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빵 하나하나에서 고민과 노력이 느껴져. 이 귀여운 그림은 또 뭐야? 맛은 대표적으로 바닐라가 가장 대표적인 맛이고 그 다음에 쇼콜라 그리고 고구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식빵 먼저 먹어볼까? 식빵은 우유랑 잘 맞아요. 보통 어떤 우유랑 먹어도 잘 맞고 그리고 식빵을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저희가 초코펜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초코펜으로 야옹 식빵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면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수플레 치즈케이크는 반드시 냉장, 차갑게 드시는 게 가장 맛있고 수플레 중에서도 쇼콜라는 살짝 냉동을 한 다음에 드시면 훨씬 더 좋아요. 쇼콜라나 고구마, 바닐라 셋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잘 맞습니다. 쌉싸름하고 달달하고 앉은 자리에서 다 먹겠어. 제가 나주에서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향후 3년 안에는 빵집 하나 더 만들어서 느리게 가는 느림빵집이라 그래가지고 노인분들과 같이 협동하면서 천천히 빵을 만들어가는 천연 발효빵 전용 빵집을 만들고 싶어요. 회색 건물들 사이에 나직이 앉아있는 옛 가옥. 캠퍼스로 등교해야 할 학생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다. 고풍스러움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 공간의 정체는? 야, 여기 오늘 수업 들으러 왔어요. 어서 배움의 문을 여시오. 이름하여 도심 캠퍼스. 수년째 비어있던 공간이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열정과 패기 가득한 캠퍼스로 다시 태어났다. 침체된 동성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나선 학생들. 꿈꾸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만나보자. 대구 중구 북성문화마을 역사길. 한 시대를 풍미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 전국 최초 도심 캠퍼스 1호관이 문을 열었다. 지역의 이제 구도심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를 통해서 도심 캠퍼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성로 레상스 프로젝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교육과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관되었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도심 캠퍼스는 비어있던 적산 가옥과 한옥 구조 건물 3개 동을 리모델링한 것. 어떻게 이 공간을 배움의 장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 적산 가옥과 1950년대의 어떤 한옥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기존의 대학생들이 시멘트란 속에서 했던 강의실을 떠나서 이런 한옥의 정서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체험 그리고 이노베이션 혁신 활동을 도움이 되고자 대구시와 같이 고민한 끝에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골목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대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은 게스트하우스와 재즈바로 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쉼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로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구시가 이 공간을 매입했고 청년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도심 캠퍼스는 우리 지역 13개 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유 캠퍼스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대학교 강의실은 좀 답답한 반면에 여기 강의실은 쾌적하고 공기가 좋아서 수업 들을 생각이 기분이 좋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관심 되게 많은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신 고수분들의 비법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창업에 성공한 선배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특강. 지역의 자원과 문화에 가치와 아이디어를 더한 로컬 창업이다. 어려운 취업난 속 새로운 돌파구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 근데 이 창업에 대해서 너무 학생분들이 몰입을 하는 단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창업이라는 걸 열중하는 동안 여러분들 취업에 대한 스펙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창업이 잘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창업이 혹시라도 안 됐을 때 내가 사실 취업시장에 재진입. 평소에 창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여러 정보들과 꿀팁을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옥에서 수업하는 게
뭔가 예쁜 이런 공간에서 수업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앞으로 이런 수업이 이런 공간에서 좀 더 많이 열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학교 후배들에게 창업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이 로컬 창업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로는 대구 최대 번화가로 명실공히 1등 상권이라는 타이틀을 지켜왔고 젊음과 낭만의 거리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동성로를 찾는 발길이 줄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곳 현장 분위기 파악을 위해 학생들이 나섰다. 지금 동성로의 상권도 좀 둘러보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듣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통해서 현장 조사 지금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의 대중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점한 점포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실이 많은 이유가 우리 전부 다 모바일로 물건을 사고 그지 유통하는 시대잖아. 그래서 앉아서 여기까지 안 하더라도 쉽게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어떤 공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변화하는 소비 패턴과 트렌드의 흐름을 잘 읽어야 비어있는 점포가 다시 채워지고 동성로가 활기를 찾을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가게 좀 어떠신가요?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보다 더 안 좋아요, 경기가. 그래서 지금 빈 상가들이 좀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내가 봤을 때는 이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인들의 고충을 귀담아 듣는 것도 현장 분위기를 체감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현장에서 교수님께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큰 공부가 되었고 사장님들도 직접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현재 동성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와닿았던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창업 실패하는 사례가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니즈를 찾고자 함으로 해가지고 실패하지 않는 창업하는 데서 현장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 수업을 끝내고 도심 캠퍼스로 돌아온 학생들. 동성로와 이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로컬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 부담 없이 현장 수업과 이론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대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여기 오면서 이제 지하철도 타보고 시내도 한번 걸어보면서 좀 대구 지역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가 다른 강의실보다는 좀 더 교수님과 학생의 거리도 가깝기도 하고 좀 더 소통이 잘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편안한 공간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반짝이는 창업 아이디어를 내고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 관련 전문가를 모심을 해가지고 로컬 창업 교육에 대한 체계적으로 배움을 해서 로컬 창업가가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로컬 창업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또한 지역의 정주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 소멸에도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 이노베이션은 딱딱한 곳이 아니고 이런 자연스러운 곳에서 이루어져야지 이 대구의 미래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원동력이 있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도심이 신도심에 비해서 더 넓어지고 또 구도심에 대한 정서를 보유해야 대구의 어떤 정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꿈을 찾고 꿈을 키우고 꿈을 펼치고자 나선 청춘들. 도심 캠퍼스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공간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다. 동성로가 젊은 열기 가득한 거리로 재도약하길 기대해본다. 한 시인이 있습니다. 섬세한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따스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내가 또 하고 있는 짓은 시 안에 항상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나 어떤 단어 하나나 그런 게 내한테 딱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시가 시작되는데 자연스럽고 어떤 내 생애에서 나오거나 또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나오는 시들이 사람들이 편하게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사랑해주는 시가 나를 읽어주는 시죠. 마음의 밭을 견고하게 일구고 그 안에서 시를 만들어가는 사람. 남길순 시인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순천만의 너른 품에 안긴 순천문학관에 가면 남길순 시인이 반겨줍니다. 김성 선생님은 4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순천으로 오신 건 46년인데 48년에 이제 남초등학교를 다니셨잖아요. 그때 여순 사건이 나서 이제 부친이 돌아가시고 김성욱 선생님 그 삼촌이 얘기를 하시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서점에서 살았대요. 김승욱 소설가와 정채봉 동화 작가의 흔적이 담긴 문학관에서 3년째 문학 해설을 하고 있는 남길순 시인. 걸출한 작가들의 발자취는 시인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어줍니다. 문학에 관련된 내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작업을 살피는 일, 또 기존에 읽었던 어떤 작품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눈,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또 여기 장소가 주는 게 되게 커요. 특별히 사람이 많이 방문하지 않은 시간에는 우리가 책을 보거나 또 쓰거나 또 자연이 워낙 여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작업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했어요. 여기 와서 지금 책을 세 번째 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학관의 기운이 되게 좋은 어떤 기운을 줬던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순천 월등면의 조용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남길순 씨는 어려서부터 읽고 쓰는 걸 좋아한 문학 소녀였는데요.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40살 무렵 운명처럼 시가 다가왔습니다. 순천 문인협회에서 하는 시 수필 강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시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수필보다는 시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좀 공백이 있을 때 그때도 좀 관심이 있었는지 그 시 노트를 만든 게 있어요. 막 그때 유치원의 행복이라든지 또 뭐 외국 릴켓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림까지 시화를 그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쪽으로 내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2년 등단한 이후 첫 시집 분홍의 시작을 펴낸 남길순 시인. 시를 얻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우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자기 안에서 시가 이제 어떤 그 질문을 가진 그런 그 시작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 질문을 자기가 딱 하고 나야 시 한 편이 맞춰지거든요. 그 속에가 대답이 다 들어야 맞춰져요. 근데 그 맞춰지는 순간이 희열이 있죠. 아, 이제 됐다. 이거면 됐다. 이런 순간에 작품을 마감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내 스스로 만족을 얻기도 하고. 문학관을 나서면 펼쳐지는 순천만의 장엄한 풍경은 시의 영감이 됩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을 매개로 써내려간 작품들은 순천만을 시의 언어로 승화시켰죠. 산과 도시를 흘러내려온 물이 바다와 닿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다를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라는 상징이 있기도 하지만 또 갯벌 같은 경우는 삶과 죽음이 밀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었다가 또 이제 썰물이 나가면 육지가 되었다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곳이라서 순천만에 있으면 어떤 그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세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해요. 오랜 산곳 끝에 세상에 내놓은 자식 같은 시집에 독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궁금한 마음에 서점을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요즘 시집하는 거 어때요? 진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보통 이렇게 시집이 나오면 네. 시집이 빨리 안 팔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세대 사람들이. 근데 요번에 한밤의 트럼펠른 나오고요. 지금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무 샤샤샥 나왔어요. 우리 내 가까운 여기 우리 순천 고장에서 내 시를 읽어주고 또 제 독자가 생긴다는 게 너무 좋아요. 쉽고 어려운 그 지점을 딱 미묘하게 맞춘 측면도 있지만 이런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개인화시켜서 이렇게 잘 표현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라고 하면 개인의 감상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인님의 시를 읽고 있으면 역사의 이야기, 우리 주변에 대한 이야기,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스며 있어요. 근데 그 스며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자기 목소리로 잘 얘기를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이 사람들에게 잘 다 가닿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기가 막힌 표현이 기억이 나요. 별이 코를 고는데 끓는 쑥국처럼 코를 곤다는 표현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다 있어 라고 하고 시집을 덮고 잊어버렸지만 가끔씩 봄에 쑥국을 끓일 때 싱크대에서 이제 끓일 때 그 쑥국이 뽀글뽀글 끓는 거 보면 별이 코를 고는 소리라는 그게 생각이 나고 코 고는 소리 이렇게도 들릴 수 있구나 그 표현이 생각이 나면서 이번에 새 시집이 나왔다고 해서 되게 또 어떠한 그러한 또 생활 속에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소소한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을까 싶은 기대감이 사실 있어서 왔습니다. 새 시집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감을 모아서 북토크를 열기로 합니다. 시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면 읽는 이의 영역이 되지만 작가의 해설이 곁들여진다면 시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시집에 있는 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토크에 참여하는 시 쓰는 분들이나 또 다른 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시적인 걸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얻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늘 자신의 주변에서 시제를 찾아온 남길순 시인. 이번 시집에선 지역의 아픈 상처인 여순 사건을 시에 녹여냄으로써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는데 가느다란 빛이 보입니다. 백일을 굶었다는데도 흰 쌀이 보입니다. 뚜벅뚜벅 걸어나간 가족 사진 속 이만하면 됐다 라는 저 노인이 앉아있다. 그러는 사이 별이 뜨고 하늘 구멍에서 연발 총소리가 반짝거린다. 죽은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허물 벗은 매미 같은 노인 조곤 조곤 밤을 세워도 모자라다. 우리 순천에서 오로지 창작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메이저 창비에서 시집을 낸다는 게 우리 지역에서 같이 시를 쓰는 또 문학활동을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엄청 큰 힘과 용기를 좋다는 거죠. 네, 저는 직장 다니면서 평상시에 뭐 9-to-6로 일만 하는 시간에만 일을 하지만 엄마는 문학관에서 일을 하는 날에도 시를 쓰려고 노력하시고 퇴근하고 나서도 또 평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나 시를 쓰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젊은 저에게도 많은 영감이 되고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를 쓰게 된 게 어떤 저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었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시집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저는 암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시도 에너지거든요. 사실 굉장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작업이라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내가 건강만 하면 충분히 더 좋은 시집을 펴낼 수도 있겠다. 더 좋은 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양도는 엄마의 품 같아. 지금은 이제 애가 나의 편안한 고향이 되어서 비안도 김을 최고의 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비안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최광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나가보게. 김양식장 가고 있습니다. 김양식하는 어민들이 20여 명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보이는 데가 다 김양식장입니다. 7, 8월 달부터 있고 준비를 해서 씨앗을 10월 초에 붙여서 11월 그 말 정도에 첫 채취 시작하고 이제 첫 채취 끝나면은 한 주기적으로 20일에서 25일 정도에 채취를 해요. 4월 초까지. 수확은 이렇게 보다시피 채취기를 통해서 저 김을 채취를 해서 이 망에다 담아서 이 망 한 망에 이제 100kg 해가지고 수입에다가 입항을 합니다. 김을 한번 보세요. 이 김이 이렇게 갈색빛이 나는 김이 최고의 양질의 김입니다. 비안도 김양식장은 적당한 파도와 조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비안도 김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감독님! 네? 김 한번 맛보세요. 이거 먹어주세요. 네, 참 맛있네. 짭조름 해가지고 맛있어요. 김양식 하는데 어렵죠. 이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김양식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작황도 안 좋고 양식 기간도 짧아지고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황은 안 좋은데 가격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김양식하는 어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안도배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가륵대다 김을 퍼서 경매에서 당첨된 사람들이 그 김을 가져가야 한 게 거기 한번 보고 지금 올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군산수요 신시도 김 입판장이에요. 군산에 있는 모든 김들을 다 여기서 경매를 하고 있어요. 갈색이 나고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윤기가 있어야 좋은 김입니다. 비안도 김은 상태가 좋아요. 자, 비안도 요즘이나 105개 김 주십니다. 아, 23만 3,800원. 잘 나오고 있어요. 가격이 잘 나가니까 나도 기분이 좋죠. 아, 23만 5,800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판매 금액 만족하세요? 예, 만족합니다. 대단히. 비안도 꽃이 올 들어서 아마 최고가 나간 것 같아요. 이 김이 저한테는 보물입니다. 바다의 보물, 또 나한테 보물.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돼서 김양식 어민들이 웃음꽃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데가 비안도예요. 지르기가 날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비안도라고 그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 일출이 올라오는 모습이 또 일몰되는 것을 바라보면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버님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멸치어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착하고 살게 돼 있어요. 비안도는 한 70가구 정도 되고 있고요. 어민들이 한 30, 40가구.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2021년도에 폐고가 돼가지고 이런 경치가 있는 학교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이런 경치가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학교에서 딱 보면은 바다가 훤히 보이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름에 되면은 곧 수업을 오고 바깥에 나가 여기 바닷가니까 수영도 오고 놀고. 여기가 그 비안도에서 이야기하는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파도 소리를 들으면은
이 자갈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요. 마음 자체가 평안하고 참 차분해져요. 대장님 여기 비안도에서 노래 자랑도 하지 말라고 하던데. 비안도 그 어르신들이 노래를 참 잘합니다. 피안도 와서 노래 자랑하지 말아가는 그런 말까지 생겼습니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루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피안도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을 지금까지 그대로 경관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꿈이 이 섬으로서 그냥 그대로 보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밥에다가 김국에다가 굴에다가 뭐 이렇게 풍성하게 잘 차렸는가 모르겠네. 아이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요. 아 맛있네 김. 네. 제일 좋아하는 김이죠. 집에서 다 김밥을 싸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일하면서 김밥을 먹고. 우리 친구는 김을 수대로 사러 와.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가져갔냐고 그랬더니 지인들 다 나눠준대. 다 좋아한대 김국을. 김국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군산에 나가서 시연회를 했어요. 과연 이게 팔릴까?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불과 그 시연회 시작은 이제 한 30~40분 만에 그것이 준비한 모든 것이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역시 이 비안도 김으로 김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김국이 맛있다. 이건 이렇게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김이. 또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지. 나에게는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저는 하나 죽으나 김입니다. 어민들의 소원인 수출 가공단지 김 공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걱정 근심 없이 군산의 김 어민들이 생산을 풍족하게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김이 군산의 명품 영양 김으로서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